drunk tiger. Tiger in the presence of bomb bomb. Hey, open the rackets of bomb bomb. Hey, 나지 이때 와 나지만 같이 마치 달콤한 연인 같이 하나 된두리 바지 원.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가시꼬마 도련님들. 오늘은 베베입니다. 제가 왜 이 뒷골목에 나와 있냐면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예. Yeah. 왜냐면 제가 오늘 특별한 만남이 있거든요. 나의 우상, 마이 히어로, 타이거 JK님과 콜라보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거 JK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렁큰 타이거의 열렬한 팬인데 드렁큰 타이거의 데뷔가 딱 1999이에요. 또 이번 앨범이 딱 10집 앨범으로 드렁큰 타이거로서의 마지막 앨범이에요. 되게 아쉽기도 하고 뜻깊은 앨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1999 메이크업을 하고 10집 앨범에 어색해지지 말자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꼬마가시 꼬마 도련님들 중에는 1999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늘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바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리얼 버스 손잡이 스타일 이어링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체인 두 개를 연결해봤습니다. 긴 게 없어서요. 농구 나시에다가 이런 ASMR 느낌이 나는 점퍼, 지금 바지도 좀 세트고요. 이런 옷을 초등학교 때 많이 입었어요. 이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쪼여지는 거. 그리고 이때 당시의 메이크업 스타일들은 약간 베이스가 파우더리해요. 그리고 브로우가 굴곡이 있어요. 얇은 듯한 그런 브로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섀도우를 화이트 섀도우나 연두색,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좀 푸른 계열의 섀도우들이 많았었고 립을 글로스를 정말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누디한 글로스들, 펄 글로스들을 많이 발랐거든요. 이제 2000년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버에 약간 집착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이버틱한 느낌의 컨셉의 가수분들이 많이 활동하셨고 예를 들면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알 수가 없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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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바꿔! 이런 거라든지 그때 스타일링을 보시면 굉장히 사이버틱하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파운데이션들을 많이 썼었냐면 분 파우더 그리고 스틱 타입이 그때 좀 많았어요. 리퀴드한 제형이나 글로우한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띡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태닝도 되게 많이 했을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 연예인분들이 태닝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제 피부톤보다 조금 다운된 파운데이션을 지금 쓸 거예요. 깡으로 버쳐라로 했던 미스 코리아 메이크업. 그때는 정말 90년대 초중반까지의 메이크업 스타일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내추럴해진 감이 좀. 지금 내추럴이랑 비교하면 내추럴이 아닐 수 있지만 예전 메이크업들에 비해서 많이 많이 내추럴해진 시기에요. 땀이 조금씩 얹어서 약간 도톰해진 느낌 있죠? 입도 좀 맞춰줄게요. 이때는 또 윤곽을 좀 또렷하게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실러로 하이라이트 쉐딩 느낌을 줄 텐데 바로 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콧대 중요하죠? 뒷골목에서 메이크업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폭포수 밑에서도 해봤는데 그죠?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어놓고 약간 다크한 컨실러로 이 외곽을 잡아보겠습니다. 힙합이니까? 안에 너니 그거 아니네. 마음 너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너는 아니. 너무나 큰 감격에 그런 기쁨에 그래 난 너무나 만족해.
보지 않아도 가사들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비기스트 팬이라고요. 너희가 힙합을 안 해. 하하, 차고 놀라와. 진짜 이 노래가 돌아와. 조금씩 나이가 있는 곳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 편의점. 2시 15분 새벽 다른 밝게 웃고 어둡고 언제나 마음을 달래주고. 왜? 처음에가 밉다고. 다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콧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따 머리를 그렇게 화려하게 해야 돼가지고 제가 스스로 못해서 샵에 가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샵에서도 연말 파티에 회식 같은 게 있는데 90년대 스타일로 다 바꿔서 가신대요. 근데 저희 부원장님 남자분이시고 키 되게 크시거든요. 근데 SES 유진 하신다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힙합 스웩으로 지금 베이스를 끝냈어요. 픽서를 좀 뿌려볼게요. 그때 당시에도 픽서를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스웨. 이제 파우더를. 그때 당시에는 퍼프 같은 걸로 퐁퐁퐁퐁퐁퐁 이렇게 두드리는 메이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춥고 날씨가 건조해서 저는 브러쉬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금방 마를 것 같아요. 아주 뽀송하고요. 브로우부터 좀 그려볼까요?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브로우가 그때 당시에 이런 높은 산에 얇은 브로우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이 정도면 아주 눈썹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좀 화이트한 무펄의 파우더를 여기서 고정을 한번 한 다음에 브로우를 얇은 펜슬로 그때 당시 오토 펜슬을 많이 썼거든요. 저도 오토 펜슬로 써볼게요. 약간 잿빛이 도는 브라운으로 이 꼬리가 앞보다 내려오면 안 돼요. 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앞머리보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콧대나 이런 음영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한번 잡아볼게요. 쉐이딩으로. 그때는 눈썹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외곽 쉐이딩도 좀 해줄게요. 이미 충분히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섀도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때 섀도우들은 화이트한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팔레트에 있는 모든 화이트들을 총동원해서 발라볼 건데요. 일단 눈썹 뼈 부분에 좀 발라줘야 돼요. 화이트랑 화이트 펄감의 섀도우를 눈 두덩이에도 화이트를 꼼꼼하게 화사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언더도 되게 화이트할 때거든요. 언더는 무조건 화이트 펄여야 돼요. 이 앞머리부터 여기 살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결해서 자, 그 다음에 이 화이트한 섀도우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눈 밑을 밝혀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눈에 음영을 살짝 조금씩 넣어봐야 하는데 블러셔는 이런 톤으로 발라보겠습니다. 무조건 광대 아래쪽입니다. 쉐이딩을 따라 들어와서 립을 제가 좀 완벽한 구성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붉은기를 커버하는 일도 많았을 거거든요. 이런 브라운 느낌의 립에 펄 립글로스를 자, 립이 완성됐습니다. 라인은 블랙이죠. 도톰하게 그려서 꼬리를 약간 굴려서 올려야 돼요. 그라데이션은 굳이 필요 없지만 이 블랙 느낌을 아주 살짝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음영감을 주면 이 화이트와의 대비와 이런 부분이 더 잘 살죠. 눈밑도 사진들 보면 약간 음영을 잡으신 것 같았어요. 눈매 길이와 비슷한 속눈썹을 틈으로 붙여볼게요. 한참 뾰족한 속눈썹이 유행하다가 좀 자연스러워지기도 했거든요. 섀도우를 활용 정점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또 카키빛 이런 거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초록빛이 도는 거 이런 거를 살짝 눈매랑 가까운 부분에 컬러감을 얹어볼게요. 눈 밑에도 카키를 살짝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와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이때 전 그 핑클의 효리 언니도 되게 팬이었거든요. 어제 또 편지도 Dear My Hero Tigers AK를 위한 편지를 썼고요. 저의 우상을 드디어 만나러 가는데요. 이따 샵에서 또 만나요. 머리 멋지게 하고 있을게요. 안녕. 데뷔하게 된 베베입니다. 사실 제 헤어스타일링을 공개하는 건 처음이에요. 완성 전이니까 찍지 마세요. 머리를 하고 계신가 봐요. 부원장님께서 열심히 제 헤어를 담당하고 계셔주시고요. 오, 역시 신의 손. 힙합 가수. 오우 뭐야. 안녕하세요. 신인 힙합 가수 베베입니다. 저의 우상 타이거 JK님과 이렇게 멋진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새벽부터 너무 설렜어요. 제 인생에 아주 꿈같은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같이 꼭두다시 모두 같은 줄 전해 이만 전해 나름 영소되는 이건 끝적이는 노래 그냥 끝적이는 나 데뷔 연도가 1999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꿈꿨어요. 아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타이거 린더 프레젠트 밤밤 립밤 준비했고요. 편지. 아 되게 쑥스러운데요. 저 완전 성덕이에요. 아버지가 올려주신 LP판들. 여기 타이거가 많네요. 팬분들이 호랑이도 타이거 밤을 처음이에요. 아, 이거 그때 가요제 때 네. 무한도전상 오 상 받으신 거죠. 네. 우와 이거를 만져보다니. 여기 제 자리예요. 영감을 얻으셔서 가사도 쓰실 거 하는 거군요. 들려고 했는데 잘 읽진 않아요. 아, 잘 읽진 않으시고. 네. 여기 다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항상 새벽 되면 모여가지고 오. 계속 음악 만들어요. 거의 여기서 그냥 생활해요. 아, 이게 그림은 누가 그리신 거예요? 너무 친구들이. 멋지다. 놀러와서 이렇게 낙서를 네. 이렇게 하신 건데 저렇게 낙서를 하신 거예요? 네. 우와. 제가 오늘 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9999 스타일의 힙합 감성의 레게풍의 헤어와 힙합 밴드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고무줄 의상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그쵸. 이 느낌이 그때 활동하시던 분들 메이크업이랑 비슷한가요? 네, 이 스타일을 저도 입었어요. 진짜요? 네. 거의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은데 체인도 그때 있었어요. 정말요? 이런 실버로요? 실버로 퍼펙트예요. 많이 많이 부르고 너무 좋아했던 드렁큰 타이거의 명곡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그러면 네. 제가 그랬어요. 몇 개를 네, 그 리스트를 좀 틀어주시면 네,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너무 섹시한데 하면 안 찾아오신 것 같은데 편의점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는 안 불러봤는데 주정 내 심장에 반쪽이 사라져버려 감쪽이 사랑 내게 마음씩 떠나가버려 가오키 두 말하면 잔소리를 뻗어낼 파소리 알아들을 수 없더라 저 소리 내가 그리 반말해 보여주면 장난해 넘어갈 줄 알아 지나 생각보다 강해 한 잔 두 잔 비워내는 술잔 혀를 지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와 감사합니다. 와 예 처음이에요. 저는 네,
그럼 제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 있는데 네. 그래서 혹시나 영어가 더 편하실까 하여. 아, 영어를 썼어요? 네. 어, 제가 또 요즘 영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Dear my hero. Hello my hero Tiger JK. I'm super excited to meet you. My school days were filled with your music. It's like a dream to meet you. I'll never forget today. I'll support you forever as a fan. Please stay healthy and happy new year from your biggest fans, Hape. Wow, happy new year. Thank you. 네, 조금 번역기 돌려봤을 때 혹시 틀릴까 봐. 감사합니다. 네. 영원히 남을 거예요. 부끄러워요. 네. 이번이 드렁큰 타이거 마지막 네. 앨범이잖아요. 네. 팬들과 저의 그 추억이 되게 멋있게 남길 바라서 네. 드렁큰 타이거로는 마지막 앨범이 되겠다 생각해서 타임캡슐에 냉동고에 넣는 느낌. 네. 네. 그러고 싶었어요. 잘 담겼던 것 같아요. 정말요? 냉동. 예. 예. 땡큐. 어색해지지 네. 말자요. 어렵지 않았어요. 네. 녹음을. 녹음을 네. 한다니. 그 진짜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서.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여기가 녹음. 근데 녹음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음악 만들고 네. 모니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네. 안에 녹음하고. 우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아니요, 너무 만들어서 별거예요. Have a seat. Thank you. Me too. Yeah.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이 곡은 마음대로. 지금 이런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만든 것 같아요. 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도입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박인데요? 와, 연습 되게 많이 했죠? 그죠? 네? 고치점이 없어요. 랩은 뭐 할 말이 없고요. 아니요, 랩을 알려주세요. 아니요, 진짜로. 더 네. 이사배 씨의 목소리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다시 해볼까요? 다시 들어볼까요, 그럼요? 네. 안 힘들어요?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네. 드랙 할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녹음해볼래요, 그냥? 바로요? 좀 이따가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해볼게요. 네. 아니에요. 네. 오래전에 꿈속에서 내다본 이 꿈만 같은 나를 어쩌면 좋아. 목소리 그냥 체크해보세요. 네. 원, 투. 오, 좋은데요? 어때요? 아, 너무 재밌고요. 재밌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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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볼륨 네. 올렸어요. 와우.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한다고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잘하면 분량이 없을 텐데. 근데 음이 우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들려드릴게요. 되게 신기할 거예요. 대박이에요. 별로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잘 안 들려서 박자랑 음이 안 맞은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지금 몇 번 더 할 건데 해볼까요? 네, 네. 얼마든지요. 예, 목소리 목 다 풀린 것 같은데요. Let's go. 우리 어색해지지 말고, 우리 어색해지지 말고, 우리 어색해지지 말고, 우리 어색해지지 말고. 너무 잘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짜예요.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녹음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우리 와우. 우! 왜 이렇게 잘해요? 잘했어요? 들려드릴게요. 네. 들으면서 놀랄걸요? 좋죠? 이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톤 대답은 대답은 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대답 없는 빨간색 전화번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 네. 여기 시작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Thank you. 네. 이름 없는 너와나 뭔가 그리는 것만 하면 싫어지면 떠나는 이 밤. 이름 없는 너와나 뭔가 그리는 것만 하면 싫어지면 떠나는 이 밤. 예. Perfect. 그죠.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곡이 된 걸까요? 예. 이사벨, Drunken Tiger.
저의 우상인 타이거 JK님과 함께 즐거운 콜라보 촬영 드디어 다 끝났는데요. 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성덕으로서 여러 가지 정말 녹음도 해보고 즐거운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어떠셨어요?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전혀요. 항상 만날 때마다 너무 이렇게 반갑게 예. 반겨주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셔서 네,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네. 일같지가 않고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미 해주세요. 안녕. 바이. 안녕. 베베 바이. 예. 바닥 날랍대는 짓궂은 애대네 배무 꺼진 나무게 띠끌구를 내미는 조명구리 비치는 비치기 내리면 I'm thirsty 입술이 몹시 Is it a sin baby? Could you let me know? Would you to sing baby? Don't you let me go? 이름 없는 너와 난 뭔가 끌리는 어색함에 길어짐이 반가운 이 밤 시선처리 두눈 감아버린 믿음의 낙기류 너를 받아들인 시선처리 서로 받아보는 Just be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우리 어색해지지 말고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우리 어색해지지 말고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우리 어색해지지 말고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우리 어색해지지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여기에는 우리 둘뿐인데 말을 해봐 아무거나 마 어차피 여긴 둘뿐인데 되는 대로 뱉어봐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해 Baby let me see what you got Baby let me see what you got 오래전에 꿈속에서 내다본 그대답 없는 빨간색 텔레폰 어디선가 본 듯한 내 스킨톤 대답은 길어지는 인트로 대사보 Do I love you? We need an apple bomb Do I lust for you? You gotta put me on 이름 없는 너와 나보 깎아내는 것만 하면 싫어지면 떠나는 이 밤 시선처리 두 눈 감아버린 리듬의 낙기류 너를 빨아들인 시선처리 서로 받아보는 just baby Drunk Tiger 이사벨 Drunk Tiger